이게 김양수라고 하는 형님인데요. 방송 구독자세요. 추진력 장난 아니시다. 그러니까 어제 구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상을 몇 개를 많이 보셨나 봐. 보신 영상마다 댓글을 다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댓글에 또 댓글을 다 남겼어. 그렇게 해서 거의 그 댓글창이 채팅창이 돼가지고 대화를 막 하다가 자네 내일 시간 괜찮나? 한정술 한잔 하지. 저한테 어떤 매력을 느끼셨을 거잖아. 그 영상을 아니, 보면서. 네가 봤대. 처음에 네가 본디 기사식다. 그래 기사식다 봤대. 처음이적이고 보통 분주에 그 뭐죠 노잼 분주라든가 윤관장이라든가 몇 명 있어 네. 이제 소라언니라든가 잘 나가는데 이 마음이 있으면 근데 걔들보다 네가 좀 뭔가 처음이적이고 자연스러워 그렇지 자연스러워 그게 나는 막 버리는 거 나는 삼창입니다. 와님 살면서 와. 만나 힘들 건데요. 저만큼 너 너만큼 저 쟤는 처음 봤다. 멀쩡하죠. 저뭐 알딸딸한 기분도 안 나. 저 혼자 한 다섯 번 먹었어. 대낮인데요. 술 마시고요. 술 좋아하신대요. 기아차 관련해서 일하신답니다. 몸도 좋으세요. 일단 브레이크 타임이라서요. 그냥 커피 한잔하고 수다 떨고 있겠습니다. 자,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형님. 전 서부 살고요. 지금 북부 사는데 굳이 저희 집 앞에까지 술을 와서 픽업을 했어. 그래서 형님 동네 가서 유명한 뭐 중국집이 있대요. 보배반점. 보배반점. 형님 몇 년생이시죠? 64년. 64년생. 복싱하셨대. 광천동 김동영 씨도요. 아마복싱인데 아... 그래서 몸 좋으시구나. 그분도요. 목이 딱딱하네요. 음악도 하셨대. 음악을 좀. 20대 때 드럼 치셨대. 와, 반진한다. 여기 지금 신현승. 어? 연예인? 강민, 강민. 강민이라는 트로트까지로 해. 세월아 청춘아 부르고. 같이 그룹 활동, 그룹 싸움 다 해봤다는 거예요. 10년 전 몸이래요. 근데 지금도 몸 좋으세요? 진짜 인연이다. 아,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그룹 싸움도 활동도 하시고, 거기서도 이렇게 액션각을 들어보시면서, 형님이 추진력이 강하시구나.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냥 뭐 자네 내일 시간 내는가? 바로 만나지? 형님 여기 무슨 공원이죠? 아 북구 청소년 수련관. 북구 청소년 수련관. 뭐, 동네 형님 사는 동네 근처에 지금 걸어서 식당 가고 있는데요.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따님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포항에서 축구선수 여자전자고등학교 거기서 축구선수로 활약하고 있어요. 공기가 같은 광주 아닌데도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도 있고 저쪽에 보시면은 예. 야트막은 야단인데 저기 안에 들어가 돌면은 전강이 아주 좋습니다. 한 10바퀴 형님이 이 식당 가자입니다. 야.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쳐봐봐요, 보배 반주. 1,900원에 렌치는 양도 푸짐하게 한잔 주십시오, 구독자님. 형님 밟아서 꽉꽉 눌러. 대낮에 소스 먹고. 뭔가 약간 어색하거나 약간 조금 그게 있는데 형님 없으셨나요? 뭐 전화번호 다 밝혀진대. 음주가 보여드릴게요. 그걸 따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허문근 감독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반갑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어, 그림이
맛있어. 야, 크림이 위에 뿌려져 나왔는데도 아삭해. 오목이 찍먹이. 찍먹이도 찍먹이. 사이즈. 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봉은 고급스러운 맛이야. 봉은 달라, 달라. 봉은 좀 입술은 아니야. 고기도 두툼하네. 고기가 두툼해. 탕수육이 끝내주네. 네. 탕수육이 유명하구나. 와, 이런 탕수육 처음 먹어보자. 그래, 잡수려가지고. 띠가 얇고 고기가 두꺼워. 이게 체인점이라고요? 이거 중국집에서 뭐뭐 육으로 끝나면 돼지고기고 뭐뭐 피로 끝나면 닭고기. 요런게 너무 맛있어. 하나 독주 줘요, 독주. 막걸리 안 좋아하고 맥주 안 좋아하고 술도 안 취하는데 배가 부르네. 따로 독주를 60도짜리 45도짜리 이런 거 좋아해요. 진동주를 제일 좋아합니다. 60도짜리. 저도 독주 좋아해요. 센 거. 혹시 기독교 신자신데 죄송합니다.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라 형님 뭐 하루에 저녁에 술을 먹어? 아예 안 먹어. 밥 먹을 시간 술 먹는다고. 한 박 4일을 밥을 한 끼도 못 먹어. 그러니까 아침 점심은 거르고 저녁에 또 술 먹고 술이 다 좋아하면 되지. 따로 밥을 잘 안 먹는데. 와, 진짜 나랑 이것도 비슷하네. 탕수육 기가 막히고요. 아보카도 스틱인데요. 두근살이 복싱 얼마나 큰가?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세 각이 딱 나와요. 이거 두개로 치는 거예요. 이걸로 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치면 안 되고 이걸로 절대 삘 일이 없습니다. 이걸로 치는 거 시작되는 날 이걸로만 하는 거예요. 두개로만 두 개로. 나도 방금 가라디 선수들이 이게 푸시업 옆으로 막 이동을 하는데 저도 가능해요. 두 개로만 해서 몸을 띄웁니다. 저는. 그러면서 누구랑 찍어먹고 살아서 언제 없으시겠어요? 많이 물어졌습니다. 국민 때 우리 교회 김상권 장문 그러다 강력대 팀장님 담당했어? 아니 제발 좀. 당신은 싸우면 안 된다고. 정관은 없으시죠? 벌금 정가 맛. 야, 있네. 요즘 우리나라 법이 안 좋기 때문에. 맞다가 한번 믿는 쌍방이 돼버립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한 대 쳐버린 거지. 헤이 시켜버리는 게 좋아요. 예, 예, 맞는 거보다. 맞는 게 손해요, 우리나라 법은. 맞고 돈 번다는 거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때려 뿌리면 어떡해요? 지금 2016년도에 마지막으로 돈 물어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소는 어디? 구암동 먹자골목 수공팔공에서 노래 부르다가 우리 2년 선배 62년생을 우리 친구가 욕을 하길래 내가 가서 마이크 집어 던지고 와서 너희가 나와 해가지고 분기하다가 또는 맞자는데 전라도는 마사지가 마사지 키가 그 친구는 저보다 10대 대표입니다. CCTV에 고스란히 찍혀가지고 거기는 그냥 맞기만 했어. 나중에 경찰에 갔더니 그 형사가 혹시 UFC 운동했냐고 그러는데 CCTV 보니까 완전히 350만원 벌었어. 심하게 깨졌나 보네. 아나 골절에다 커피 내려앉고. 싸움은요 복싱 못 이겨요. 복싱이랑 유도가 대략 붙거든요. 못 이겨요.
하와이 클럽 이제 하와이 남진이가 남진 형님이 하는 하와이 클럽 그룹 사운드 시절에 연주하죠. 지배인한테 엉겼다가 지배인이 후배 시켜가지고 둘이 마사지를 뜨는데 지금 여기 광대뼈가 여기 많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때 양쪽이 깨졌어요. 깨졌어요. 일이 넘어지고 일이 넘어지고 유도하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복싱하시는 게 거리를 안 주는 거야. 잡아들이게 바로 돌려버리고 그쵸. 요리 떨어지고 이리 떨어지고 그 시절은 이제 80년대 후반이니까 그냥 사과 받고 치료비 어디 뭐 병원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소주 한 잔 얻어먹고 좀 앞으로 소중하고 기회를 동생으로 만들었죠. 건달이지만은 내가 동생으로 호영모제 하게 됐다. 지가 때렸기 때문에 뺨 한번 쳐주셔. 그래갖고 내가 한 대가 두 대 때릴라 내하고 두 대 제대로 돌아가게 때리고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가장 신기한 게요. 저도 이거 못 하는데 주먹이나 이런 게 앞으로 가잖아요. 눈을 안 감춰. 나 안 감아. 안 감는다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요. 알고도 못 감는다니까. 우리 로그지인데. 이 차로 순돌이네 생막창이라는 집 왔습니다. 광주의 막창집으로 와본다. 제가 구우면 안 될까요? 저 계곡으로 막창이잖아요. 제가 잘 구워요. 신장 갔다 해야 되나?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러긴 말하지 마라. 내가 제일 싫어한다고 내가. 나 이 형님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저 광주 분인데. 지금 우리 만난 지 몇 시간 됐나? 한 3시간. 아, 좀 됐고. 어제 처음 연락처 쓰고 뭐 이랬는데, 아까 온갖 얘기하면서 뭐. 같이. 몇 년? 오래된, 오래된이. 근데. 생명은 같이. 이러자고. 저의 무슨 매력 때문에. 아니. 개인. 아니야. 나는 제일 싫은 게 게이야. 부천수라고 게이 하나 있거든. 그 친구. 게이 그잖아요. 나 그거 저게 즐거움이 나죠. 나 좋아한다 그랬어. 사랑하는 애들이 사랑 완전히 했는데 즐거운 놈이야. 야, 이게 또 이렇게 인연이 되네. 이렇게 되면 저는 어차피 광주에서 죽을 거거든요. 이 형님이 갑자기 나도 좀 찍어라! 나도 좀 찍어라! 와, 이런 분들이 보통 한국 사람들 자기 얼굴을 보기 얼굴 안 비치나? 예, 나오는 게 좀 꺼려하는데 형 성함이 성함 한 번만 좀 말해. 주낙균. 주낙균. 땡 이제 월요일 네? 다음째 한번 하시네. 그때 이제 한번 더 하는. 화요일 날이나 제가 한번 이렇게. 화요일요? 네. 네. 거기서 유튜브 또 찍고. 이렇게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약속하네. 월요일.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그냥 있으면 와. 그렇죠. 일정 미루면 돼요. 지금 이 형님 따님이 22인데 사실 아니 저거 저희 딸도 장인 어느 형님 장인이 되겠잖아요. 와 진짜 예뻐. 이게 정도가 연인이라니까. 연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야야, 형모야 한잔해라. 헤어지는데 저는 이제 버스 타려고 하는데 동생 아쉽지 않냐 해서 여기 왔습니다. 편의점 앞에 와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보배반전 이 양이 어마무시해요. 남자 4명이서도 양이 엄청나요. 저는 이 소스를 좋아하고 이거는 형님이 좋아하는 소스예요. 이 소스 4차 왔어요. 전남대 후문에 지금 여기 찍지를 못하는데 맞은편에 Where are you from? 카메룬 개인 교수 같은데 그렇지 개인 목사님 준비하고 있어요. 에반스라고 하는 카메룬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계속 나도 들어오면 미쳐버리겠다고. 네, 봐봐. 대박이죠, 이거. 와, 야. 두 마리에? 두 마리 아까. 우와,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빨리. 냄새. 빨리게. 냄새 엄청 많아. 예. 치즈 가루도 이렇게. 내가 먹어. BBQ예요, 전남대 부모. 아, 두 마리 이게 맞나? 이게 어마어마한 거네. 아, 또
아. 우와. 이제 집에 갑니다. 우리 10시쯤 됐죠? 6시간, 6시간 동안 술 먹었어. 지금이라도 뒤에 해장국집인데. 아이, 형, 안 돼. 안 돼, 안 돼. 해장국 가야지. 아이, 안 돼. 내가 배가 안 돼요. 야, 광주 형님들 저한테 뭐. 자, 털어 빌렸네. 내가 해외 나가야 되는데. 동미로. 아니, 조지아 나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 말래. 사인, 사인까지. 광주에서 뭐 사인. 일하래. 내가 털어 빌렸네. 아니까요. 제가 근데 2009년 5월 마지막 주에 처음 광주로 왔어요. 어떤 학원에서 스카웃이 됐는데 와보라고 해서 광주 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이제 동명동으로 쫙 가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5월 2009년 5월 마지막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충정로 일대를 그 시민들이 국가코스로 헌하고 그게 제가 광주 온 첫날이었어요. 길 순 없겠죠 안 되겠죠